다가오는 여름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Y존 스멜과의 처절한 사투, 사구 또 산 아이템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뿅. 원인을 알아야 해결법도 있는 법이죠. 애시당초 Y존에서는 왜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는 걸까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내 산도가 무너졌을 경우 세균 감염, 분비물 증가, 생리혈 냄새, 그리고 혈액순환 불균형 이외에 아주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 Y존에서 냄새가 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원래 Y존은 약산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살짝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삐빙 정상입니다. 본연의 건강한 향기에 Y존을 유지하는 방법의 기본은 통풍이죠. 적당히 촉촉하지만 건조하지 않도록 공기가 슝슝 잘 통하게 해주는 속옷이 절실할 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찰랑 트렁크. 국내에 파는 트렁크란 트렁크는 죄다 입어봤습니다. 근데 촉감이 좋으면 허리가 끼고 허리가 맞으면 사타구니가 껴서 매우 화가 난다 화가 나. 하지만 이것은 여자를 위한 궁극의 트렁크. 천연 대나무 소재로 찰랑찰랑 착용감에 통풍까지 퍼펙트. 밴부는 시원한 데다 세탁기 돌리면 하루에 뿅 하고 마르는 초특급 하이 퀄리티 소재. 속옷을 자주 빨아입는 당신이라면 아주 완벽한 아이템입니다. 우선 허벅지에 닿는 이 부들부들 부들부들한 소재는 잘 때도 아주 극락하게 해주는데요. 피드백에 피드백을 거쳐 생리대 부착 부위를 늘렸습니다. 팬티 라이너와 생리대까지 완벽 부착 가능한 찰랑 트렁크. 그동안 많은 트렁크를 거쳤지만 소재나 허리 착용감까지 정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무줄 베김 없도록 넉넉하게 제작한 허리와 집에서 노 팬티로 시원하게 있을 수 있는 깔끔한 반바지 디자인까지 아주 기본에 충실한 컬러들부터 감성 충만한 라벤더와 오트밀 컬러까지 이번에 새로 출시됐습니다. 집에서 당당하게 가족 앞에서도 런웨이 가능. 널널한 스커트나 바지 안에 이것만 입어줘도 너무 편하니까 남자들이 왜 트렁크족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간단한 Y존 케어법이 바로 통풍이라는 사실. 특히 여름에 습함과 찝찝함으로 고통받은 Y존에게도 퇴근이 필요합니다. 사이즈는 스몰부터 X라지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옷 안에 입을 때는 미디엄 사이즈를, 집에서 단독으로 착용할 땐 넉넉하게 라지 사이즈를 선택해서 입고 있습니다. 집에서 휘뚜루마뚜루 입을 트렁크는 뭐다? 다다 익선이다. 매일 하나씩 일주일에 입도록 7개를 구매하면 최대 45% 할인. 한정 기간 동안 스페셜 세일이니까요. 여러분 미리미리 쟁여두세요. 외출할 때 화장실에서 깔끔하게 Y존을 유지하는 꿀템, 바로 파솔의 이너 밸런싱 페미닌 티슈입니다. 이제 너무 많이 소개해서 좀 지겨울 정도. 한두 개씩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쓱 뜯어 닦아내주면 Y존도 해피, 내 기분도 해피. 다른 브랜드 청결제 티슈에 비하면 가격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네이버 공식 스토어에서 자주 세일을 하니까요. 세일할 때 겟하시길 바랄게요. Y존에서 은은 섹시한 향기가 났으면 할 땐 Come inside me. 브랜드 이름이 너무 야하잖아. 각종 드럭스토어 인터넷에서 파는 이너 퍼퓸 많이 써봤지만 너무 향이 진하거나 차량 방향제 냄새나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 퓨어 프리지아? 영국 CPL 원액 99%의 유해 성분 무검출 저자극의 비건 이너 퍼퓸입니다. 베르가못, 자스민, 바이올렛, 화이트 머스크의 포근한 향이 48시간 동안 쭉 이어지는데요. 오래 앉아있거나 화장실에 자주 가서 닦아내줄 수 없는 날에는 이 제품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향수는 좀 부담스럽고 그냥 상쾌하게 쓸 수 있는 거 없을까? 하시는 분들 계시죠? 향수보다 는 가벼운 걸 원하고 항균 효과까지 노리고 싶다면 언제 어디서나 밖에서도 쉽게 Y존 케어를 할 수 있는 Y존 미스트를 추천합니다. 어머나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 이제 미스트까지 나왔습니다. 로아셀 비건 프레쉬 앤 퓨어 이너 미스트. 그렇습니다. 너무 끈적하지도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는 이 Y존. 소중하고 연약한 Y존을 위해 이제 인류는 Y존 미스트를 개발했습니다. 비건 인증에 자극이 될 수 있는 12가지 유해 성분은 당연히 제외한 천연숙 81% 함유의 약산성 페미닌 미스트. 직접 Y존의 분사에 그대로 두어도 되고 살짝 닦아내줘도 됩니다. 은은한 쑥 스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여러가지 효과도 있습니다. 암모니아 탈취율 99%에 칸디다균 그리고 황색 포도상규균 항균 효과까지 인증 받아버렸다. 직접 뿌리기 어려울 땐 속옷에 팡팡 뿌려줘도 좋은데요. 우리 Y존 팔자 상팔자로 만들어줄 테야. 다음은 외음부를 순하게 닦아내주고 향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순한 여성 청결제 2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성용 품계의 쌍두마차, 바솔의 이너밸런싱 포밍 워시, 그리고 리얼라엘의 천연 여성 청결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두 가지는 각각 두 통씩 써봐서 제가 간단하게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둘 다 폼 형태고 펌핑 한두 번이면 부들부들 부들 외음부를 씻어내주는 상쾌한 Y존 청결제인데요. 먼저 바솔 청결제. Y존을 케어하는 성분들이 많고 세정력이 아주 좋은데요. 살짝 허브향이 나는 하이 퀄리티 페미닌 워시입니다. 탈취에 탁월하고 유산균과 비타민을 첨가하여 Y존 피부 케어에 많은 신경을 쓴 제품인데요. 다만 가격이 조금 사악하고요. 후기를 보면 아주 살짝
자극이 느껴진다라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반면 리얼라의 청결제는요, 성분이 딸랑 8개 들어있습니다. 천연 유기농 코스모스 내추럴 인증 탕탕. 코코넛과 사탕수수에서 유래한 성분들을 필요한 만큼만 꼭 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한 기능이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지만 그만큼 자극이 1도 없다는 거, 민감성 유저들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고 있는 제품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써본 입장에서 평상시에는 이 바솔 제품을 사용하고 와 진짜 예민하다 할 때는 이 리얼라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보듬어주고 케어해주세요. 건강하고 상쾌한 Y존으로 금방 돌아갈 거예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